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수행의 마무리 동작이죠. 이 수행의 피니쉬가 샷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피니쉬는 그냥 좀 폼으로 멋있게 보이는, 뭐 이쁘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니쉬를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피니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샷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동작이 멈추는 구간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니쉬가 전체적인 스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는 이 골반과 뭐 상하체가 회전을 하면서 뭐 스피드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상하체를 회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골반을 회전하려고 하면 상하체를 회전하려고 하면 이미 스윙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이 골반과 상하체를 회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니쉬에서 상체와 하체를 최대한 많이 회전을 해서 피니쉬 구간에서 상체와 하체를 최대한 많이 해서 피니쉬를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본인 유연성이죠. 본인 유연성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까지 회전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튼 가능한 정도까지 내가 회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최대한 상체와 하체를 회전을 해서 피니쉬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피니쉬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회전량이 많아진다고 해야겠죠. 회전의 정도가 커지면서 상하체를 회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하체를 회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상하체를 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더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상체와 하체를 회전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쉬에서 상체와 하체를 최대한 많이 회전하려고 해주시면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부터 상하체를 많이 회전하기 위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골프 스윙은 아주 빠르고요. 멈추는 구간 없이 모든 동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니쉬에서 더 많이 회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다운스윙과 임팩트부터 회전하기 위한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니쉬에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니쉬를 연습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스윙에도 뭐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다운스윙에서 이런 식으로 손목이 풀리거나 다운스윙 궤도가 엎어내려오는 분들, 뭐 오버 더 탑으로 엎어내려오는 분들은 피니쉬에서 오른쪽 어깨죠. 이 오른쪽 어깨를 낮게,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낮게 유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손목이 풀리는 다운스윙 그리고 엎어내려오는 다운스윙은 거의 항상 같이 다니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는 분들을 보면 피니쉬에서 오른쪽 어깨가 이런 식으로 높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높게 스윙이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운스윙에서 손목이 빨리 풀리거나 엎어내려오는 스윙에서는 오른쪽 사이드가 강해지면서 피니쉬까지 오른쪽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골프스윙은 아주 짧고 빠르고 그리고 멈추는 구간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니쉬에서 오른쪽 어깨를 낮게 유지하려고 해주시면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도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낮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어깨와 팔이
낮게 내려오게 되면 그 힘으로 레깅을 유지할 수 있고요. 클럽이 엎어 내려오지 않게 안쪽으로 내려오는 감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레깅을 유지하는 것과 클럽이 안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항상 거의 같이 다니는 편입니다. 다운스윙이 안쪽으로 내려올수록, 다운스윙이 인사이드로 내려올수록 레깅 또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피니쉬에서 오른쪽 어깨를 낮게 유지해 주시면 이러한 피니쉬가 다운스윙에도 변화를 줘서 본인 스윙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실제 스윙에서는 결국 피니쉬에서 오른쪽 어깨가 높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상체가 충분히 회전을 하면 결국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는 높게 올라오는 게 맞지만 이 오른쪽 어깨가 빨리 올라오는 것과 늦게 올라오는 이 차이로 인해서 스윙에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